사면이 한간의 얘기에 의하면 무슨 야권을 갈라놓기 위한 정치적 술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헌법이 부여한 고귀한 권한이 그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.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생각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루도 5.5주 정도 남았는데요. 네. 야권 주자 사이에서 좀 대화합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라진 그 이런 진영을 다 통합을 해서 이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판단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할 이제 일인데 이 사면이 한간의 그 얘기에 의하면 무슨 야권을 갈라놓기 위한 어떤 정치적 술책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한 그 헌법이 부여한 고귀한 이런 권한이 그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.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그 생각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대통령께서 헌법이 부여한 이 그 아주 이 고귀한 권한을 좋은 뜻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잘 행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